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1년을 하고 웹시설에 입단하게 된 허동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주로 보고 있고 제 장점은 킥 능력이나 좀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공격적인 패스를 할수 있는 게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중 오산고를 졸업한 민지훈입니다. 저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 주로 보고 있고요. 저의 장점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할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센터백을 보고 있고 제 장점은 왼발잡이인데 왼발로 이제 빌드업하는 능력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장점으로 이제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산 중고를 졸업하고 바로 웹비서울로 올라오게 된 배현서입니다. 포지션은 오른쪽 백을 보고 있고 제 장점은 1대1 대인수비 능력과 공간을 차여 들어가는 오프더블 움직임이 제 장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평고에서 FPSO로 입단하게 된 함선우입니다. 제 포지션은 센터백이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집이 서울이라서 가족들과 같이 항상 경기 보러 왔었는데 그런 팀에 오게 돼서 정말 아직도 안 믿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상암에서 프로 선수들 경기가 있을 때마다 볼보이를 하면서 저도 거기서 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볼보이를 했었는데 이 팀에 입단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FA서울이란 명문팀에 입단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항상 볼보이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경기를 가까이서 봤는데 언제 여기서 뛸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열심히 잘해서 좋은 기회를 받아서 이렇게 입단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이제 시작이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저도 중고 있으면서 상암에서 볼보이 하면서 서울 형들이랑 선배님들이 경기 뛰는 거 보고 빨리 상암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열심히 해서 상암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최고 명문 구단에 이렇게 입단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해서 팀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신인답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플레이 스타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작은 거인입니다. 피지컬은 작지만 경기장에서의 영향력이나 효과는 커가지고 작은 거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 플레이 스타일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다재다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이드백과 오른쪽 사이드백과 왼쪽 사이드백 또 미드필더까지 역할을 소화하면서 많은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재다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벽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뚫리지 않고 공격수들이 저를 뚫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플레이 스타일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영리함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경기장 안에서 나오는 상황들을 제가 이제 남들보다 좀더 영리하게 풀어나가고 수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영리함을 선택했습니다. 제 플레이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저는 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축구를 좀 쉽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쉽게 하면서도 저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심플이라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선수는 황인범 선수입니다. 포지션도 비슷한 포지션이기도 하고 황인범 선수도 피지컬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그렇게 공잘 차고 그런 패스나 터치 하시는 거 보고 많이 닮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선수는 서울의 자랑인 오스마르 선수를 닮고 싶습니다. 같은 왼발잡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이제 오스마르 선수처럼 그렇게 심플하고 영리한 플레이를 좀 많이 닮고 싶어서 오스마르 선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선수는 기성용 선수입니다. 제 포지션도 똑같으시고, 진짜 볼보이 할 때부터 이렇게 봤는데, 정말 그런 킥이나 이런 볼터치 부분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꼈고, 저도 많이 영상도 보고 하면서, 많이 따라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선수는 이한범 선수입니다. 플레이잉 스타일은 다를지 몰라도 어린 나이에 수비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한범 선수를 닮고 싶습니다. 저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었던 필립 람 선수를 닮고 싶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좀 작지만 항상 꾸준하고 성실하게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제가 앞으로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할 것 같아서 필립 람 선수를 닮고 싶습니다. 저는 조영욱 선수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피설 유튜브나 이런 거 봤을 때 팀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빨리 친해져서 잘 적응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에 계신 김진야 선수랑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김진야 선수가 서울에서 사이드백 역할로 뛰면서 얻었던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좀 빨리 전수받고 싶어서 김진야 선수랑 빨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친해지고 싶은 선수는 김주성 선수입니다. 같은 센터백 포지션이기도 하고 그 형 보고 많이 배우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승규 선수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랑 같은 포지션이어서 많이 배우고 싶기도 하고 FA설 인스타나 유튜브 봤을 때 좀 웃기신 것 같아서 많이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임상엽 선수랑 친해지고 싶은데요. 워낙 잘생기시기도 하셨고 유튜브 볼 때마다 빛나셔서 한번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겠지만 몇 년 뒤가 됐든 추후에 FA서울 뉴스에서 자란 선수이기 때문에 FA서울의 이적률을 최대한 많이 안겨주고 유럽에 나가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저도 하루빨리 데뷔를 하고 공격 포지션인 만큼 데뷔골도 빨리 넣고 싶고 그리고 올해 열심히 하고 잘해서 좀 더 많은 경기를 뛰어서 팬분들 앞에 이름을 기억될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FA서울에 하루빨리 데뷔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또 데뷔를 해서 또 팬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일단 경기도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에 꼭 필요한 선수,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선수가 된 후면은 알아서 경기에 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꼭 팀에 필요한 선수로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형들 보고 배운 다음에 차근차근 나아가서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뛸 때 기대하신 거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팀에 올 수 있어서 일단 되게 영광스럽고요. 최고의 팀과 최고의 팬들이 있기에 저희가 최고가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운동하고 최대한 빨리 데뷔해서 경기장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보이 하면서 항상 뛰고 싶던 구장과 많은 팬분들 보고 경기에 빨리 나가고 싶다 생각을 해서 저도 열심히 훈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커리어의 첫 팀이 FA서울이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빨리 팬분들 앞에서 경기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동안 FA서울 유스 선수로서 성장한 만큼 팬분들과 같은 FA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훈련장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상암에서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바로 프로팀에 올라오지 못하고 대학교를 1년 동안 갔다 오면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오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컸었고 또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입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 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꼭 경기장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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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